너희 이 녀석! 다칠 뻔했잖아! 대랑! 너 혼난다! 대랑 나 잡아! 그러면 못 잡을 줄 알고 이 녀석! 너 다치고 혼난다! 이? 야! 어디 내가 말이야! 일치열장이네, 일치열장. 뭔 얼짱? 일치... 잡았다! 너! 일로 와봐. 요 놈의 새끼는 또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정말? 응, 응. 할머니. 이쁜 것. 동우야. 할머니라 부르지 말랬잖아. 네, 할머니잖아. 그럼 집안에서만 부르고 밖에서는 안 돼. 알았지? 왜? 할머니만 봐봐. 이쁘지? 완전 이쁘지? 응. 몸매는? 몸매? 죽이지? 이런 걸 죽인다 그러는 거야. 할머니 나이 53인데 밖에 나가면 30대로밖에 안 봐. 워낙 동안이라. 근데 너 같은 애가 따라다니면서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나이 들은 거 티나잖아. 안 그래? 그게 나빠? 집에서는 좋고 밖에서는 안 좋아. 그러니까 밖에서는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 알았지? 에그, 할머니를 할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해독 주스나 빨랑 드세요. 동우야! 엄마! 으쌰! 엄마, 회사 갔다 올게.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네. 아이고, 내 새끼.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지. 그치야? 언니, 가요, 얼른. 다녀올게요. 엄마 다녀올게. 엄마 빠이빠이, 고모 빠이빠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라. 아유, 둘이 저렇게 같이 출근하니까 보기 참 좋네. 그쵸? 아유, 누구 딸인지 참 예쁘게도 생겼다. 맞아요. 수경이가 우리 오빠 쏙 뺐죠? 넌 어쩜 그렇게 볼매니? 볼매? 어, 나 그 뜻 아는데. 볼수록 매력. 보면 볼수록 매를 번다고. 넌 나의 로또야. 정말요? 제가요? 어쩜 그렇게 나하고 맞는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니? 아, 그래도 현주 덕분에 수경이가 취직도 되고 잘 됐죠? 그게 왜 현주 덕분이야? 아니, 질부가 회사에서 그 뭐냐? 공모전! 맞다! 아, 공모전 있는 것도 알려줘서 신청하고 어떻게 하면 뽑히는지 요령도 다 알려주고. 아, 그래서 거기에 당선되는 바람에 취직된 거 아니에요? 알려준다고 다 취직이 되니? 지가 잘났으니까 된 거지? 빌빌거리는 거 현주가 해준 거고. 동우야, 할머니랑 같이 하자. 야, 저 어디 부서요? 아가씨 인기 많으신데요. 회사에선 수경 씨로 하자니까요. 네, 수경 씨. 수고해요. 유대리님도요. 좋아, 아주 좋아.
부장님께 제출한 회의 자료 벌써 다 만드셨어요? 뭐? 대충? 와, 예전엔 심혈을 기울으시더니. 하긴 제주는 곰이 부르고 남 좋은 일만 시켰었죠. 선배님, 이거 부장님께 제출할 건데요. 괜찮은지 좀 봐주실래요? 나 바쁜데. 네. 부장님, 이거 지시하신 리서치 자료입니다. 야, 전우리. 내가 경쟁사 신제품 리서치 해오라고 했으면 해외 명품도 해야지 왜 로드샷 것만 해, 어? 거긴 우리 경쟁사가 아니라. 얘 뭐래? 이래서 계약직은 안 돼. 야, 너 이름이 뭐라고? 전 의리예요. 그래, 넌 의리야.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니까 을로밖에 못 사는 거야, 인턴 계약직으로. 너 이래갖고 정직원 되겠냐? 부장님. 제가 저희 회사랑 신제품 컨셉이 겹치는데 위주로 하라고 했거든요. 아, 됐고. 너 원래 매장 판매 사원이었다면서. 너 누구 백으로 본사 들어온 거야? 백이 아니고요. 유현주 대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판매 실적이 워낙 뛰어났어요, 의리 씨가. 현장 감각 살려서 마케팅에서 일하면. 아, 됐고. 이게 뭐 마케팅이 무슨 개나 소나 다 하는 데인 줄 알아.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다시 가서 화장품이나 팔어! 야! 화장품 판매 지금 뭐 쉬운 줄 아시나? 뭐? 암튼 분발해 다들. 지금 회사가 어려워. 임원회의 들어가면 회사 넘어가기 생겼다. 다들 그 소리뿐이야. 예, 이사님. 예?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네. 멜사 화장품 주 회장이 오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 어, 그 아직 젊은 친구인데. 예, 뭐 겨우 60대죠. 어. 아, 그럼 어떻게 되니? 아, 그래도 휘청휘청 한다며? 주 회장이 몇 년 전부터 해외 매장이다 뭐다 무리한 확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멜사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그놈한테 회사 맡길 만한 아이 새끼가 있니? 딸 하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지금 경영학과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교수? 그거 쓰가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아이가. 그렇긴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MBA를 시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 출신 중에서도 아버지만큼 해낸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도 그러나 새끼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만은. 자본주의는 자본금으로 만들어진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꽃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1천조 가치를 앞둔 기업 애플을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1천억 원이 1만 개가 1천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전부 다 살 수 있는 돈이죠. 이런 1천조 애플을 가능케 한 사람은 부자 팀 쿡.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자본에 자신의 컨텐츠를 더해서 돈의 에베레스트를 쌓는 사람이죠. 기업은 언제나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경영자도 매출과 수익의 지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처럼 1천조라는 명징적 숫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영인들은 어떤가요? 틈만 나면 회사 돈 수천억 원을 횡령해서 감옥에 가 있거나 비행기를 거꾸로 돌리죠. 경영이란 전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과 위기를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 스티브 잡스가 말했죠. 늘 도전하라. 우직하게. 한국에서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도전이냐? 갑질이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경민입니다. 네? 아버지가요?